후후 발빌 삐삘 시간입니다. 어서 모이세요. 자, 오늘 만나볼 발빌 삐삘은 바로 8살 요시아 왕입니다. 와! 저 어린 꼬마 녀석이 무슨 왕이야? 아, 그러게 말입니다. 나 참 살다 별일을 다 보네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구만. 어서 바알 신전으로 가서 절하세. 네, 그래요. 어서 가요.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하죠? 저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 좋은 생각이 났다.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해야겠다. 여봐라! 이스라엘 왕이 8살이라니요?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목사님,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네, 좀 걱정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후후 바이블 피플, 지금부터 요시아 왕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요시아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던 시대에 8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요. 하지만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믿음이 좋았고 용기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했답니다. 요시아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수리하던 어느 날 엄청난 일이 일어났대요. 왕이시여, 이것 좀 보세요. 이보게, 이것이 무엇인가? 이리 주게. 잠깐만요. 제가 율법책 드릴게요. 오,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책이 아닌가? 이제부터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을 읽게 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처형하라. 성전을 고치다 율법책을 발견했나 봐요. 요시아 왕 정말 멋져요. 네, 요시아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고치던 중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했는데요. 요시아 왕은 백성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절기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모조리 없애고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벌주었지요.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요시아 왕은 정말 멋진 바이블 피플이었답니다. 자, 그럼 후후 바이블 피플, 요시아 왕을 정리해 볼까요?